마보하이! 저는 원예림. 저는 엠마입니다. 저는 송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미 로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베트남 팀입니다. 합천면에 민물고기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처음 가본 적은 둔내에서 토마토 축제입니다. 토마토 축제, 더덕 축제, 텐생 회색 축제, 한우 축제, 안홍 있는 곳 침빵 축제. 저는 현성이 있는 축제 다 가봤고요. 빙어 축제, 장어 축제, 연어 축제 이런 거는 딸기 축제까지 갔다. 가봤어요. 서울에서는 벽꽃 축제도 가고 장미꽃 축제도 가고 그 불꽃 축제도 가고 학교 축제도 가봤어요. 여러 개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이런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수 민족과 관련된 축제가 있고 교회 관련된 행사들이 더 이런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축제는 덴홍 영구왕의 기념일. 바니직 축제예요. 방라 말로 영어로 말하면은 스테이트 페어. 가게들도 엄청 많이 가게들도 오고 살고 팔고 다음에 또 먹거리도 있고 애기들이 놀 것도 있고. 우리 배 남쪽에서 그 유명한 축제는 마주스 축제라고 불러요. 전통 문화 축제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축제 하나는 바틱 축제예요. 바틱 축제 가면 바틱은 엄청 싸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바틱은 볼 수 있어요. 영왕 조사 기념일에 갔는데요. 거기서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위험이 있지만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기억합니다. 노래 자랑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항상 나가요. 축제 할 때마다 제가 어딘지 제가 항상 나가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통 음식 축제 있어요. 그거 가면은 베트남 전통 음식이나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있어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서인데 집에서 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맛있게 먹었어요. 가족이랑 같이 가봤어요. 축제 가는데 로또 하나 샀어요. 로또 하나 샀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여기 로또 딱 10시 맞을 것 같아요. 나 생각했어. 아, 나 로또 맞았는데 어떡해? 나 뭐 살까? 이렇게 하루 나로 갔어요. 가는데 아침에 누르는 나 못 맞았어.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요. 안 맞았어요. 또 엄마랑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내가 안 맞았어? 저는 예전에 갔던 꽃 축제인데 거기 예쁘게 꽃 많이 피고 먹거리 많이 있어요. 잊지 못한 축제를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가아몰란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가아몰란 페스티벌 좀 체험해 보려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길가에서 그 분들이랑 하고 같이 춤을 췄어요. 네. 만약에 해외에 가게 되면은 어떤 나라에서 축제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네, 저는요. 강릉에는
단우제 축제를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깊은 한국의 문화랑 그 풍습을 한 번 더 다르게 문건 축제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문 반짝반짝 있고 사람들이도 많이 있거든요. 맛 축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요초미소 많은데 우리 몸이 다 뭐 훅 갔던 거? 훅 갔던 거 다 팔고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데 그냥 체험하고 싶어요. 일본 가서 한번 일본이 있는 축제를 가보고 싶어요. 태국에 있는 송크란 축제가 그 재밌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길 밖에서 누구나도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 가서 뜻별 마린틱 축제 가고 싶어요. 5년 됐어요. 근데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 있고 아름답게 관광지도 있고 놀이 재미있는 놀이도 있고 그거 축제 가고 싶어요. 열고 싶어요. 음식 대한 그런 축제를 개최할 것 같아요. 유럽에는 특별한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거, 멕시코이나 아니면 브라질 그런 음식들이 한번 먹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축제 열 수 있으면 제가 커피나 녹차 축제 열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커피는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몸살 축제 열고 싶어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서 듣고 싶거든요. 축제 열고 된다면 방글라데시에 가서 불꽃놀이, 불꽃 축제 하고 싶어요. 이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아직 몰라니까 파문화 축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 사람 만나고 수 있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같은 거, 다양한 행사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위해서 뭐 어린이날 축제 만들고 싶어요. 재밌겠다. 제가 가족 만남 축제 하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 사는 그런 이민자분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돈 없어서 자기 나라 못 가잖아요. 그 자기랑 가족들이랑 만나는 기회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을 우리 파문화 축제 개최합니다. 우리 행성에서 놀러오세요. 불꽃놀이 축제 재밌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가는 한 사람 있으면 홍보해주고 시간 있으면 참석해주세요. 환영하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의 커피 축제는 세계적으로 커피는 맛볼 수 있고 더 세계적으로 커피도 살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우리 세계 나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음식대에서 그 축제를 열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날이 열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하겠습니다. 알겠죠? 잊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고 아름답게 관광지가 보고 싶고 재미있는 놀이는 놀고 싶으면 우리의 축제에 오세요.